안녕하세요. 홍화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연대에서 이해 관련된 극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전 강의에서 너무 톤 높였나 봐. 그렇죠? 지쳤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반드시 앞선 강의를 꼭 보세요. 이전 강의요. 바로 앞에 강의다. 앞에 문제 하나 풀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이게 1을 다시 한번 1을 무한히 곱하면 이게 원래 1 나왔다는 얘기였어. 그렇죠? 왜? 1은 곱셈에다 항등권이니까 곱하나 마나! 그쵸? 그런데 이게 그냥 순수한 1이 아니라 이렇게 1에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야. 1 더하기 무한소형. 1에 뭔가가 좀더 있어. 그걸 무한히 곱하면 이제는요, 1로 가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함수 수렴에 가더라. 이거가 연속복리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문도 해놨고. 보세요. 이론 강의 반드시. 그래서 2라고 하는 2.71 블라블라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로 수렴에 가더라. 이렇게 증명이 된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이게 증명돼 있다고 하고, 근데 이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뭘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형태가 두 가지가 기본 형태야. 림트엑스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무한소형분의 무한대꼴, 얘랑 무슨 꼴? 역수꼴 되면서 1 더하기 무한소형분의 무한대꼴. 지금 이거 형태 맞추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그쵸? 또 하나가 더 있죠. 무한대. 이건 다음 형태에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이제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중요한 거는요, 0을 무한히 더하면 원래 0이어야 되는데, 무한소형 곱하기 무한대는 뭔가 나타날 수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쵸? 또 0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다음에 여기 있던 1 곱하기 1 더하기 무한소형 곱하기, 이걸 1을 무한히 곱했을 때, 1은 곱셈에 대한 항등권인데 무한히 곱했을 때 뭔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은 얘가 순수한 1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는 것도 늘 주의해야 된다. 정말 이해했지? 1 더하기 그냥 1이 아니야. 그냥 1을 무한히 곱하면 1이야. 그냥 1은 무한히 곱하면 1인데 그냥 1이 아니야. 1에 뭔가가 정확한 변화가 있는 1이야. 그걸 무한히 곱해? 그럼 반드시 자연수이랑 관련 있는 놈이 등장한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이 형태를 꼭 기억해야 된다. 문제 풀어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1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1을 꼭 기억해야 돼. 1의 미세한 인간 용량의 변화, 그거의 역수꼴, 이것만이 오로지 뭡니까? 예, 자연대수 2로 가는 길이다 이거야. 그쵸? 저 형태 그대로 맞춰서 문제 푸는 게 다야. 이해 갔나? 아, 1의 약간의 미세함의 변화, 그 다음에 무 한번 곱해. 무슨 꼴로? 역수꼴로. 알겠어요? 핵심이다. 문제 풀어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요, 자꾸 암기하고요, 뭘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x에 1-1을 이렇게 해달라.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쵸? 잠깐 볼까? 야, 넣어봐. 뭐야, 이거 갑자기? 미꾸라 지수 변수인 x가 들어가 있네. 변수인 x가 1에 0, 1분의, 봤더니, 1이고요. 얘는 1 빼기 1은 0이잖아? 0으로 가네. 0분의 1은요, 무한대. 1에 무한대성, 그럼 1이네. 이게 제일 단순한, 안 돼, 젠장. 알겠어요? 이거 절대 안 된다. 얘기했어. 아, 무슨 이거 일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금 봐. 이게 1로 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요, 무한소형이니까 얘가 사실 1에 좌극한이면은 1에 좌극한이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1에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하자. 그렇죠? 하여튼 뭔가가 지금 무한대로 곱하고, 무한번 플러스 무한, 역수로 곱하는 무한대로 곱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소면 이제 부분 알아서 곱해야 된다 치고. 야, 중요한 건이 형태가 됐을 때 이게 1 아닌가 하면 안 된다고. 왜? 지금 여기 있던 1이 어떤 일이야? 1은 지금 어떤 일이죠? 이 일이 어떤 일이야? 이 일은, 이놈의 1은 1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1까지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안 갔으니까 이때 1은요? 예, 완전한 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일이 아니라 1 플러스 무한소형일 수도 있고요, 1 마이너스 무한소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0.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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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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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때는요? 무한대본 곱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0.999일 때는요? 역수취해가지고 무한대로 곱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럴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자연도에서 이랑 관련이 있다고, 알겠어? 함부로 이랑 하면 안 된다. 정말 얘같이 그럼 어떻게 하는데 V쌤? 형태 두 가지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거 얘를요 0으로 보내든가 변수를 무한대로 보내봐야겠어, 그쵸? 형태 딱 두 가지야. 수학은 위치와 형태와 정확히 익힌 다음에 형태에 맞춰주는 거야, 그냥. 아, 이게 1에 무한대로 쓰이구나. 당연히 자연도에서 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런 극한값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형태를 맞추기 시작. 치환합시다. 배웠죠? 어떻게 해요? 0으로 보낼 수 있어요. x-를요 t로 치환할게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리미트 t가 어디로 갑니까? t는요? x가 1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겠죠? 그쵸? 다음에 x자리에다 물지 말고 x자리에다가 이거 넘기면 x는요 1 플러스 t에요. 그쵸? 넘기면 x는 1 플러스 t. 다음에 1마 x요? 1마 x는요 x자리 1마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t네요. 그쵸? 마이너스 t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t는요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 그쵸? 마이너스 t분의 이거예요. 그쵸?
봤더니 1 플러스 무한정 분의 역수가 아 됐네요. 그렇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 한 다음에 얼마니까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기에? 여기 당연히 t분의 1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만 역수꼴 응? 됐어요. 자, 맞춰놓고 그다음에 보상해주세요. 누구를요? 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얘랑 곱해서 잘 봐. 보셔놓고 일단 부 마이너스잖아. 얘는 플러스니까 부분 마이너스고요. 아야 다음에 tt 있는데 얘는 2에 1이니까 2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샤락 곱해주면요? 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간단하네. 따라서 마이너스. 근데 누가요? 얘가 어디로 가? 얘가 지금 자연대수 2로 간다고 우리 하시는 정답 빰빰. 예. 2의 마이너스 2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2승이 정답. 아 그럴 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2가 분모에 두 번 곱해져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정답. 쓴 말 이해 갔죠?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해? 선생님 저 해설 봤더니 이렇게 풀었는데요. 어 기억이 안 남아. 핵심이 이거야. 1에 무한대승인데 2이 지금 뭐 어떤 일이야? 2이 지금 2이 그냥 1이 아니구만. 이게 핵심이야. 그럼 어떻게 푸는데? 형태를 맞춰주세요. 치환해가지고 0으로 쏴주면요. 늘 보이던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지운다. 지워버리고. 더 복잡해져도 앞으로 이제 1을 무한히 곱했어. 근데 그 1이 정말 순수한 1이 아니라 어떤 극한 개념 있는 1이야. 라고 할 때요. 딱! 아, 떠올라야 돼, 이제. 이해 갔죠? 자, 다음 문제. 리미...